거의 이제 종전 한 6일 전이죠. 이게 45년 8월 9일 날 이제 소련군이 그냥 만주 곳곳에서 그야말로 이제 물 밀듯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소련군이 이 옛날 만주,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지금 현재 북한이죠. 거기 그리고 지금은 이제 쿠릴 열도라 그러는데 옛날 일본 사람들은 찌시마 열도라 그랬죠. 이제 거기 들어와서는 이제 그거를 전부 이 소련 사람들이 이제 몽땅 포로로 잡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게 이제 통상 말하는 보통 한 60만 군대라 그러고 예. 관동군.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그 731 부대 관련 몇 부대가 만주 이제 어떤 오지에 흩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잡힙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 1949년 10월 1일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중국에서 이제 국공 내전이 이제 종식이 되고 이제 마오쩌둥의 그 세력, 공산당 세력, 마오쩌둥의 군대가 승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우리가 사진에서도 많이 봤지만 이제 베이징의 이제 천안문 네. 광장에서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저기 뭐야 그 중화인민공화국 그 이제 그 저기 그 성립을 선포를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 소련의 이 절대적 지도자였던 이제 스탈린이 이 마오쩌둥한테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옛날에 이제 만주 쪽 점령해서 이제 일본군 아니면 이제 그 만주국의 이 고위 관료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잔뜩 잡아놨는데 이제 대충 조사를 해봐서 이 중국에서 특히 중국에서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우리가 한 천여 명가량을 추려놨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한테 이거를 넘기고 싶은데 아, 이거를 이제 할 생각 이제 당신들이 그 재판을 할 생각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 이제 마오쩌둥이 아 그 좋다. 그 우리한테 달라. 이제 그래서 1950년 7월 이제 7월 중순에 이 소련에서 그 일본인들 한 그때 960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저기 그 이 중국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제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엄청 거른 거 아니에요 대장정으로. 예. 그래서 상당히 피곤했을 텐데 이걸 왜 받았을까요? 중국이 이제 1949년 이제 10월에 그 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했지만 그리고 사실 이제 그때 벌써 이제 이미 본격적인 냉전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실제로 중국은 선언하고 장계석 이제 정부는 뭐 이 대만으로 쫓겨났지만 예. 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세계 전체적인 분포를 보게 되면 미국의 영향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래서 예. 중화인민공국을 승인한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돼요. 그때 스탈린이 이제 저런 식으로 아니면 마오쩌둥한테서 이제 유혹을 해요. 그래서 아직 이제 중국이 제대로 국제무대에서 이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에 대해서 전범 재판을 제대로 하면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인지도죠. 인지도가 많이 높아질 거다. 국가 신뢰가 올라갈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요. 결국 그럼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이 포로들을 받게 된 거네요. 예. 근데 그거는 아마 여러 요인이 아마 예, 경합됐을 예, 예. 겁니다. 근데 예. 아니 일본이 그때 중국에 들어가서 네. 진짜 말로 일일이 표현할 수 없는 못된 짓은 다 했거든요. 그렇죠. 한마디로 일본 네. 사람들이 그 중국인을 무슨 네. 버러지 취급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민들의 한은 그건 뭐 언제 폭발해도 모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전범들을 추려서 엄격히 심판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뭐 우리도 지금 여태까지 정말 이 반민특위 무력화이고 나서 아직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도 그렇죠.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 일제시대에 주로 역사 배울 때 네. 주로 한국에서 항일운동이나 네. 우리나라 중심으로 배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전쟁터가 됐던 것은 중국이었고 중국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있었는지 주로 뭐 남경대학사 이런 것들은 알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중국 인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당한지는 사실 실생은 잘 모르거든요. 결국 도착한 게 이 푸순이라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수용된 게 네. 그 옛날 만주국 시절에 이제 푸순 감옥이고요. 이 뭐 중국인, 조선인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범죄들을 수용하는 데인데 상당수가 이제 항일 투쟁에 관여했던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당시에서는 최현대식 감옥입니다.